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두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라즈베리 파이를 배송받게 되면은 그 후에 실습 시간에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OS를 설치해보고 그리고 이제 웹서버를 설치해보고 그 안에서 웹서비스를 한번 구동해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웹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원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TCP/IP 프로토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4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맨 상단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였죠. 그리고 그 밑에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 레이어.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인터넷 레이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하단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HTTP, 뭐 FTP, SSH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와 그 다음에 UDP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IP가 있었고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데이터에 이제 내려가면서 뭐 TCP나 UDP에 헤더가 이제 앞에 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붙이면서 인크립션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받는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디크립션 하면서 이제 원래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고 했었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TCP 레이어에서는 이제 받아온 그 패킷에서 어떤 서버에 포트로 보내는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트 번호가 몇 번으로 지정됐는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SH는 뭐 2포트를 사용한다고 했었고 HTTP는 80포트 이런 이제 기본 포트를 얘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원한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포트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포트 번호들은 이제 0번부터 1023번 사이에 값으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면은 위키백과에 가서 이렇게 포트 목록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포트 번호를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프로토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FTP는 2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SH는 22번을 사용한다고 했고 SFTP도 22번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SMTP 같은 경우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인데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해서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포트 번호로는 25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받을 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버에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TTP고 그리고 기본 포트 번호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포트 번호는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P3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일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IMF4는 버전 4 이것은 이제 이메일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데 이제 약자도 여러분들이 좀 잠깐 봐두면 인터넷 액세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HTTPS 같은 경우는 HTTP는 보안이 안 되는 반면에 이제 암호화하여서 전송하는 안전한 프로토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포트는 443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소개했던 프로토콜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듣게 될 프로토콜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의 약자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HTTP 약자나 그리고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 다음에 HTTPS는 HTTP의 이제 보안을 강화한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둘 다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제 앞에 시작할 때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되어 있으면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고 URL 주소 중에서 HTTPS 땡땡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하면은 그것은 이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HTTPS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SSL이라는 보안 소켓 계층을 사용함으로써 그 브라우저 사이에
안전하게 암호화된 채널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도난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암호화하여 전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에 도메인을 검색해 보고 싶으면 여기 보시는 주소에 들어가서 원하는 주소를 쓰게 되면은 이 도메인이 지금 언제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등록자의 뭐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메인이 언제 이제 만료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점이디유로 검색을 해보니까 도메인 이름이 한동점이디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그 주소가 여기 이제 흥해읍 뭐 해가지고 이제 주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네임 서버는 이제 솔트.한동점이디유 뭐 라이트 한동점이디유 빛가속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개설된 게 1997년에 4월 16일 날 개설되었고 만료 기간이 2020년 7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도메인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료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이즈 검색점 한국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한동점이디오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PPT에서 보여주지 않은 데이터들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이트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뭐 네이버닷컴도 궁금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은 언제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죠. 가비아라는 데서 이제 등록을 했나 보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여기 보시면 후이즈 검색점 한국이라는 사이트 보면 앞에 HTTPS로 시작하죠. 이게 이제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메일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지메일을 이용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메일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메일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것은 웹서버,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TP 프로토콜을 쓰거나 아니면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메일에 접속을 해서 새 메일 쓰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의 주소를 쓰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그 메일 서버, 이제 웹서버에 등록된 그 메일이 SM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메일 서버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MTP는 약자가 뭐냐면,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고, 기본 포트가 2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 서버에서 해당의 이제 그 받는 수신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SM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메일을 전송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오는 메일 같은 경우는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SMTP를 이용하여 내 메일 서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일 서버를 통해서 들어온 그 메일을 IMAP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꺼내 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MTP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 여러분이 봤을 때 메일을 이제 메일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게 SMTP의 이제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비하는 역할은 원격 서버로부터 TCP/IP 연결을 통해서 이메일을 가져오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지메일로 접속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웹서버에 접속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이라는 그 전자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이것은 웹을 접속하지 않고 직접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서 SMTP를 이용해서 메일을 전송하게 되고 메일 서버로 그 다음에 IMAP을 이용해서 메일 서버에서 내그 메일 클라이언트로 메일을 가져오게끔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MTP의 이제 역할, 그다음에 IMAP의 역할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약자들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팝3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팝3는 역할이 이제 IMAP하고 비슷한데 프로토콜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IMAP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웹 서버를 구축할 때웹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 브라우저가 그웹 서버에 웹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HTTP, 그다음에 HTTPS라는 프로토콜이고, 여기에 있는 포트 번호는 이제 기본적으로 웹 서버를 설치했을 때그 지정되는 포트 번호이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필요에 의해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 서버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볼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 이 파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크롬을 이용해서 웹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크롬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다 볼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GitHub 페이지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GitHub에서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실제 웹 서비스 하는 그웹 서버는 GitHub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안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 채로 그냥 페이지만 올리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라즈베리 파이를 구매해서 설정을 해봄으로써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세팅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웹 서버를 이제 구동을 할 건데, 웹 서버라는 것은 IIS와 아파치와 뭐 엔진엑스, 뭐 탐캣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HTTPS 보안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웹서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웹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서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직접 우리가 서버 컴퓨터를 사서 직접 서버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하는 게이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웹 호스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호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월마다 아니면은 연 단위로 돈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호스팅 그 계정을 하나 받아서, 그리고 나서 웹 서비스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서버 호스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호스팅 업체에 직접 물리적인 웹 서버를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애저나 아니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 서버를 생성해서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받으면 서버를 구축하는 이 1번을 하게 될 것인데,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서버를 구입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미 구입했으니까 배송 오기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만 구입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든지 아니면 랜선을 이용해서 연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버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원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만 됩니다. 뭐 사용자에게 양해를 받아서 뭐 저녁에는 끄고 아침에는 켜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 서비스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그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웹 서버를 설치하기 전에 OS를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버급으로 사용하는 OS들은 윈도우즈나 리눅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맥에도 웹 서버를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서비스 목적보다는 이제 개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우리가 서버급으로 사용할 때 윈도우즈나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도 리눅스 OS를 선택해서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색 칸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세 가지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웹 서버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설치하려면 웹 서버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웹 서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아파치 웹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핫하게 뜨는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IIS 이제 웹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IS의 약자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제품들은 주로 윈도우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IS는 반드시 서버 OS도 윈도우즈이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MySQL이 오라클로 인수가 되면서 유료화 정책이 좀 점점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ySQL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MariaDB라는 DB도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라는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좀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정보가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 정보를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웹 서버에 따라서 우리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P나 뭐 JSP, ASP.ASP.NET, 뭐 Node.js 요새는 굉장히 많아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자체가. 근데 이제 유명한 것들이 PHP, JSP, ASP. 그다음에 이제 요새 Node.js와 그다음에 파이썬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JSP는 자바로 만들어진 이제 스크립트고요. 그다음에 ASP 같은 경우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스크립트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은 뭘 의미하냐면 셋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윈도우즈에 우리가 웹 서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은 웹 서버는 IIS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는 ASP나 ASP.NET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원하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제 보통 조합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은 그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처럼 연습을 할 때에는 그 오픈소스이고 무료로 제공이 되는 이제 이런 아파치나 엔진엑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PHP나 JSP, 뭐 Node.js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도 예전에는 MySQL이 무료였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요새는 MariaDB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할 때에는 어떤 조합을 할 거냐면 APM이라는 것을 이제 설치하게 될 텐데, APM의 약자는 아파치 플러스 PHP 플러스 그다음 MySQL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APM을 설치해서 웹 서비스를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트크래프트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웹 서버 지금 서베이 한게 나와 있는데, 이제 랭킹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995년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10 4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아파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높아지다가
이때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요구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다가, 현재는 지금 NGINX가 37%로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NGINX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읽을 때에는 엔진 X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웹서버 소프트웨어이고, 이것은 이제 가벼움과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엔진 X도 아파치와 마찬가지로 무료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진 X도 한번 주목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웹서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 즉 여러분들이 장비를 사서 그 다음에 거기에 OS를 설치하고, 그리고 웹서버에 필요한 이제 웹서버와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설치하는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라즈베리 파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장비가 왔을 때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웹서버를 이제 우리가 장비를 직접 이용해서 구축해 보는 것이 아니라 웹 호스팅을 한번 신청해서 어떻게 웹 호스팅을 신청하고 웹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지, 웹서버를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웹 호스팅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이번 시간에 랩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웹 호스팅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닷톰 하고 한칸 띄고 프리 하면은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닷톰 한칸 띄고 프리 하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제일 처음에 무료 호스팅 닷톰이라는 링크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닷톰이란 사이트에서 무료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신청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다툼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FTP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올 텐데, 그때 이제 FTP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이제 이두 개를 헷갈려가지고 잘 접속이 안 된다는 학생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CMS 선택하는 그 목록창이 나오겠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공간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메일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이제 거기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써서 신청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켜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FTP id.datom.co.kr 하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소 FTP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FTP 아이디고요. 그리고 .datom.co.kr은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엔터를 입력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톰 호스팅 세팅 완료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웹사이트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저는 FTP 아이디를 제리천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한 다음에 FTP 신청 아이디 .datom.co.kr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웹사이트가 이제 화면에 뜨게 되고, 아까 신청 완료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청 완료 화면이 뜨면 안 되고, 우리 홈페이지니까는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VS 코드로 웹 페이지를 이제 하나 만드는데, 이제 제목은, 파일 이름은 index.html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HTML 그 태그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너무나 복잡해 보이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잠깐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HTML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저 태그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웹페이지 만드는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설명했을 때, 프론트엔드에 포함되는 그 스킬이 뭐가 있냐면은
HTML과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일련의 공부들을 하는 것이 이제 HTML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대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일단은 말로 설명을 하고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웹페이지는 내 로컬, 지금 현재 PC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옮겨야 되냐면 내 호스팅 신청한 서버에 내 공간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두 번째가 파일실라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스트 이름에는 여러분들 호스트 이름이 뭐냐면 내 컴퓨터 이름 즉 앞에 이거 다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FTP ID.datom.co.kr 쓰시고 그다음에 ID에는 여러분들 FTP ID 비밀번호에는 FTP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연결을 하면은 전에 우리가 피스 서버에 접속했던 것처럼 닷톰의 내 계정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리모트 사이트에서 이렇게 폴더 구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HTML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나의 그웹 서비스하는 홈 디렉토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만든 index.html을 이렇게 가져다가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격 리모트 사이트로 이게 업로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저 안에 들어간 게 여러분이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다시 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해서 확인을 해보면 내가 넣었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했던 거를 실제로 우리가 VS 코드와 그 다음에 파일 질라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새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index.html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HTML을 써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다 써야 되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될 텐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HTML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세개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지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HTML5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HTML은 태그는 이제 제일 바깥에 싸고 있는 게 HTML이고요. 시작과 끝 태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헤드 태그와 그 다음에 바디 태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여주는 그 정보들은 어디에 쓰냐면 이 바디라는 부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Hello World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웹페이지에 보여줄 내용이 Hello World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HTML은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의 글씨를 좀 크게 화면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HTML 태그 중에 H1이라는 태그. 우리 마크다운을 썼었죠? 그래서 샵을 이용해서 샵 하나, 샵 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H1, H2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날 텐데 H1 하면은 헤딩 글자체로서 가장 큰 제목 글자 표시가 되게끔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TML 내용이나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다 완료를 했으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파일 질라를 이용해서 이것을 웹 서버에 올려주어야 되겠죠. 파일 질라를 실행했고요. 이 호스트에는 여러분들 FTP 아이디, 신청한 아이디를 쓰시면 돼요. 저는 제리 천사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datom.co.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사용자 명의는 이제 자신의 FTP 아이디. 전 제리 천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FTP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포트는 그냥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SFTP가 아니기 때문에 FTP로 연결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모트 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두개 폴더가 있다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웹 서비스의 홈 디렉토리인 HTML이란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덮어쓰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잘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크롬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 대신에 이렇게 Hello World라는 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일의 이름은 slash index.html로 만들었었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웹 서버를 이제 설정을 할때 파일 이름이 없는 경우에 디폴트 페이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디폴트 페이지가 보통 index.html, index.php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써주지 않아도 파일 이름이 생략된 걸로 얘는 생각을 해서 index.html을 불러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한번 실습을 꼭 해보기를 바라고 이것은 랩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내에 라즈베리파이 3 B 플러스 세트가 이제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 안에 이제 구성품들을 보면은 3 B 플러스 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를 집어넣을 투명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에 전원을 공급할 어댑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에 그 메모리 역할을 하는 메모리 카드, SD 카드가 하나 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OS를 설치하려면은 이것을 아두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 넣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PC를 이용해서 메모리 카드에 OS를 이제 부을 예정이기 때문에 카드 리더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을 내릴 방열판 2종 세트, 그 다음에 랜 케이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투명 박스. 예, 들어가서 배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8개의 구성품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잘못 배송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수요일쯤 구글 폼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잘 배송이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을 꼭 주기를 바랍니다.